62,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문제 주제 문제고요. 2번 일치, 불일치고, 3번은 이제 우리말로 두루마리 눈의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말로 쓰라. 자, 4번은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빈칸 단어를 태우는 거고요. 자, 첫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자, 명령문이에요. 동사죠. 상상해봐라. 자, 대시 지금 생략이 됐어요. 원래는 대시 있는 건데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왜? 이미지는 무엇을 상상해봐라라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어절인 대절 전체를 이미지의 목적어로 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걸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wait. 자, sorry. 자, 상상해보래요. 댄니아를. 근데 그 대시 지금 생략됐죠? 당신이 see, 보는 거예요. A white roll cake. 하얀 롤 케이크를 본다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어디에서? On a snow field. 눈밭에서. 눈밭 위에 하얀 롤 케이크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Wait, 기다려라. It is not a roll cake. 그것은 롤 케이크가 아니다. It's a snow roller. 눈으로 된 두루마리 형태다. 그러니까 두루마리형 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두 번째. Snow roller. 눈으로 된이 두루마리는 nature made. 자연이 만든 snowball이래요. 스노우볼. 그들은요, 형성하죠. 무엇을? 뭐 했을 때? When. Snow roll along the ground. 아, snow. 선생님이 잘못했죠. Snow가 주어고요. roll along이 동사예요. 이렇게 되면 ground가 목적어로 along ground를, along the ground를 같이 보면 되는데, 이 벌판, 그러니까 ground, 땅 위에서 roll along. 눈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굴러 내려갔던 그 밭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롱이 나오면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얼롱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 눈이 이 땅을 따라서 굴러갈 때 그것들이 형성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스노우 롤러를 말하는 거죠. 요거 요거. 자, 다음 줄. 그것들은요, 스노우 롤러스는요,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보기가 드물다라는 거죠. All the following. 그걸, 그 뒤에 뒤따르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 롤러들,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은 necessary for their formation. 그들의 형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두루마리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 all the following,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ing가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일단은 해석만 잡고 가세요. 모든 뒤따르는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석할까요? 뒤따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들은 그들의 형태를 위해서 뭐 한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얕게 돼 있으면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리면서 따라 내려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the ground, 그 지표에, 그 땅에 has to be covered with ice.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들의 그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at ice, 그 ice 얼음은요, has to be covered with wet snow. 약간 젖어 있는 눈으로 덮여 있어야만 한대요. 아, 그러면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하고 젖은 눈이어야만 한다라는 게이 뒤따르는 요소, 필요 요소들이죠. 자, 젖은 눈은요, stick together.
함께 스틱 붙어요. 스틱은 붙다, 고수하다, 붙이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이게 결합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there must be wind. 바람이 불어야만 한대요. 그렇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봐도 얘네들이 젖으면서, 선생님이 생각해서 아직 밑에를 읽진 않았지만 여기 가운데에 구멍이 난 게 젖은 눈 때문에 이렇게 딱 굳혀져가지고 구멍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요걸 기점으로, 요 가운데 있는 요걸 기점으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 내려온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람이 있어야 하고요. 슬롭, 경사가 있어야만 한대요. 그렇죠. The wind or slope, 바람과 이 경사면은 will make the snow, 그 눈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 roll, 굴리게 될 거래요. 그 눈이 굴러가게 만들 거래요. When small amount of snow, 그 눈의 작은 양이 start rolling, 굴러가기 시작하면, start가 사실 타동사예요. ing, 굴러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미안, 글씨 좀 잘 써줄게요.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가 지금 목적어로 나온 거예요. 해석은 굴러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굴러가는 것을 시작을 할 때 눈이 롤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들은 pick up more and more, 더 많은 눈을, 점점 더 많은 눈을 pick up, 주워 올리는 거죠. 주워 올리다라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기 쌓여있는 눈들, 경사면을 내려가면서 쌓인 눈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걸 픽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훨씬 더 많은 눈을 픽업, 이렇게 뭉치다, 이제 얻어낸다, 획득하다, 붙이다, 들다, 이런 뜻이죠. As they grow,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커지게 됨에 따라서 그 내부는 종종 blown away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날려간다는 거예요. blow의 PP형이죠.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중간 부분이 얇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래요. 주격보어, 주격보어가 and로 병렬되어 있는 그런 이 형식 구조. 이것은 makes snow rollers, makes snow, 그러니까 이 snow, 그 두루마리 눈, 두루마리 눈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Hollow roll cake.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롤 케이크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다?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hollow가 속이 비어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비어있는 롤 케이크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요. 고생들 하셨고, 우린 리뷰 테스트로 넘어갈게요.